1라운드 3순위 부산 BNK썸의 선택은? 저희 BNK썸 농구단은 춘천여고 박성진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수원여고 김민아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박인아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박인아 선수가 BNK썸 선수가 됐습니다. 지명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뽑아주신 BNK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김영민 코치님, 최대리에서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믿고 계속 도와주신 가족들, 저희 도시적 기자라고 할 수 있는 은수 언니, 그리고 깊은 생활에 함께 있었던 도윤 언니, 유서 언니, 은서 언니, 하영이, 슬기, 수영이, 지윤이, 예슬이, 다들 보고 계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코치 선생님께서 항상 저에게 강조하셨던 말이 지킬 수 있는 말만 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킬 수 있는 말만 뱉고 내뱉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은 감독님에게 뭐 부탁하고 싶은 약간 위시리스트 뭐 이런 거 좀 있나요? 그냥 저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예쁘게 봐주세요. 네, 역시 사회생활은 19살 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원여고 김민아입니다. 프로에 와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BNK썸의 2라운드에 지명이 됐습니다. 또 BNK썸에서 좋은 선수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저만 잠깐 들었는데 약간 엇갈릴 때 박정훈 감독님이 박인하 선수에게 애기야 애기야 하시더라고요. 예, 벌써부터 사랑이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좋은 선수들이 많았다 보니까 고민도 많았던 드래프트고요. 그만큼 이 선수들이 미래를 향해서 좀 열심히 달려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박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흔치 않은 빅맨이고요. 그리고 몸을 쓸 줄 알고, 그리고 우리 팀에 물론 빅맨이 많지만 그래도 인사이드를 조금 더 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생각해서 박성진 선수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김민아 선수 역시 뭐 U18 경기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경기에서도 리딩도 잘하고 좀 더 이제 여유로운 시야를 많이 가졌거든요. 그리고 성실한 선수고 그래서 김민아 선수를 선택하게 됐고, 박인아 선수도 물론 부산대라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안아야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물론 본인이 얼마나 이 프로리그를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도와줄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신분에서 지금 프로를 왔을 때 많이 설레고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 우선은 성실함이 최고인 것 같아요. 성실히 내가 훈련을 소화하고 그리고 모든 감독님, 코치님들의 그런 지도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분명 좋은 기회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고 지금 봐온 멋진 언니들처럼 본인도 이 WKB 리그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잘 부딪혀서 이겨냈으면, 성장했으면 합니다. 프로필 촬영하시나요? 네, 프로필 촬영하고 여기 일정 다 끝낸 다음에 부산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오늘 바로 내려갈 것 같아요. 아직 그 부산대에서 체전 일정이 남아서 거기 일정 먼저 소화한 다음에 이제 팀으로 합류할 것 같아요. 10월에 체전이 있으니까 10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런 거 즐겨요. 근데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다른 팀은 그래도 다 두 명씩은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애기야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이거 교수님이 들으셨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그렇게만 들었어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란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정면인데 미소지요, 미소지.